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78장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사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흰 눈같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죄에서 떠나 의로운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한 행위를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이스라엘을 기름진 언덕에 심고 가꾸셨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냅니다. 망대를 세우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 돌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처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최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혀진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한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이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는 결국 찍어 불에 던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정의, 미시파트 대신 포악, 미시파흐를, 공의, 체데카 대신에 부르짖음, 체아카를 맺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들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백성이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도 늘 정의와 공의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며
탐욕스럽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가옥을 빼앗기고 땅을 잃는 이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터전을 빼앗는 일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혹 부지 중에 이웃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다의 고관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독주를 마시며 향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향락에 빠져 재물을 쌓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않도록 오늘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심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십니다. 심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충실히 하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구원해 주시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